This is Reach Beyond Australia, life-changing radio. 세상도 정력도 모두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선교자의 참소리 라디오 방송입니다. 언약 회복 설교는 조선 초기 기독교인들의 설교입니다. 그분들은 모두 세 가지 색깔의 순교자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폭력의 죽임을 당한 빨간색 순교자, 단기간 제자 훈련원이나 기도원 생활을 하며 세상의 욕망과 사고방식에 대해 죽는 흰색 순교자, 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에 대하여 죽는 초록색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의 참소리 라디오 방송은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그분들의 설교를 전하여 순교자의 영성을 되살리고 세례받을 때 자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소리가 묻히지 않고 매일 들릴 때 기독교인들이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하나님이 조선에 주신 사명을 이룰 것입니다. 아울러 조선의 진정한 기독교를 회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남조선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언약 회복 설교가 곧이어 시작됩니다. 저는 홍광교회 전철이입니다. 오늘은 이현필 선생님의 설교 세 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청화입니다. 사람이 조화를 심어가지고 조의 줄기들을 옷자고 심은 것이 아니요. 그 조화는 옷자고 심은 것이니 조화는 조화리라는 답이 나옵니다. 농부의 목적이 조화를 심어 조화를 옷자는 것이라면 그 조화의 줄기는 지나가는 과정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천주의 영혼의 농사에서도 영혼을 심어 육신을 얻자함이 아니요 다시 빛난 영혼을 얻으심이 목적입니다. 그 육신은 그 영혼의 영골 동안 지나가는 과정이며 포장과 조 농사에서 조 수수의 줄기 때 시절 같은 과정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수수를 심어놓고 그 수수알이 연결기를 기다림이 사람의 뜻이며 사람을 낳아놓고 그 영혼이 성화되기를 기다림이 천의 즉 하늘의 뜻입니다. 믿을수록 인격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탄과 같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설교의 제목은 신앙과 인격 수양입니다. 믿을수록 인격이 나아지지 않지